듣고 싶은 노래 신청곡 얘기 말씀하세요. 경민이한테. 영웅이 노래 홍시. 히어로도 안 되겠네. 홍시. 예. 네. 아 홍시. 자 홍시 한 곡 띄울게요. 홍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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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오니까 제가 아주 뭐 엄청 대우를 많이 받습니다. 인기가 예전만 못해서 어디 가서 이렇게 환호를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자장가 대신 첫가슴을 내주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바람 불면 감기 들수나 안 먹어서 약해질세라. 힘든 세상 뒤처질세라. 사랑 때문에 아파할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갑자기 왜 이렇게 신났어?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핀 거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하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왜 우셔? 왜 갑자기 다 울어요? 아니 노래가 싫어. 이게 예 맞아요. 야. 야 나이가 좀 이제 차신 분들이 어머니 생각나가지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동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야 누군가가 노래를 듣고 그래. 눈물을 흘려준 게 참 오랜만인데 상황이 그래. 상황이 참 예, 예 묘하긴데. 예. 이렇게 주무시고 아침에는 몇 시에 일어나세요? 저는 7시에 영업을 해야 되니까 예. 6시에 차태현, 조인성 씨, 안녕하세요. 평생 이렇게 오랜 시간 가게를 비우는 게 처음이라 실감이 안 나네요. 가게 일과에 대해 적어봤습니다. 오. 잠에서 일어나며 감사합니다 하며 불을 켭니다. 오래전부터 속담이 첫 손님이 하루를 점치듯 그날의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 한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줄 수 있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없어요 하는 말을 했을 때는 미안해요 하지요.
가게가 너무 지저분하잖아. 평생 익은 일이라 막상 적으려니 덜어놓은 빠진 게 있어요. 그러나 젊으신 분들이니까 저보다는 잘하실 거라 제가 믿고 떠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가 집을 떠나 여행을 떠납니다. 고맙습니다. 11일 후에 다시 만나요. 우리 홍게 나면 안 먹어본 것 같은데 나는. 네. 그 라면 끓여주느라고 못 잡숴봤지? 네. 네. 여기 사장님이 여기 가격표를 네. 놓고 가셨는데 네. 없는 게 많아요. 많진 많진 않고 가끔 있어요. 없는 게 많았어. 많지? 그럴 때가 약간 좀 당황스럽죠. 식은땀이 많이 났죠. 늙으면 그래요. 나이를 먹으면 꼼꼼하고 찬찬하고 이런 게 좀 없지. 아무튼 네. 박스를 네. 한 박스에 16,000원이네요. 저게 한 상자예요. 네. 조그만 게 박스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두 개가? 그 나는 그 10개짜리 한 박스가 그게 16,000원인 줄 알고요. 저 딱 두 배로 받았어요. 그럼 찾으러 안 왔어요? 찾으러 오긴 제가 그거 알아가지고 이장님 그 사모님 전화 해가지고 제가 돈 다 돌려드렸습니다. 잘하셨네. 네. 왜냐하면 변경이라는 거는 있을 수 있는 거거든. 내일 아침에 내 짜임새대로 그냥 쫙 짜여지는 게 아니고 이게 원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럼요. 게 인생이죠. 야, 인생은 절대 계획대로 안 돼요. 그렇죠, 사장님. 그렇죠, 사장님. 사장님. 그렇죠, 사장님. 좀 드세요. 사장님. 아, 몇 개가 비어요, 사장님.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사장님? 딱 오셔서 따님 얘기할 때부터 아, 그걸 어디서 알았냐면 얘가 너무 반겨. 너무 반겨서 아유. 사실은 얘가 쫓아 들어와서 이게 문제구나. 그렇지. 너무 반갑지. 가게를 열흘 동안 임시로 맡았는데 얼마나 잘 하셨는지 일단 정산을 하고 마지막 날 마무리를 하려고요. 오늘 걸 해야 되는 거 뭐? 408,200원이네? 그러면 그 정확하게 집계한 열흘간의 총 매출은요? 그 슈퍼 쪽이 851만 700원 팔았고 음식 매출이 87만 6,500원 538만 7,200원이었어. 다행이네. 이러면 된 거야. 된 거야. 많이 팔았으면 됐지. 야. 그리고 뭐 기타 특기할 만한 기록이 있다면 조인성 씨의 홍게 대게라면이 통산 149그릇 되셨습니다. 와. 이거까지? 마지막 나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어, 이거 치면 150개지. 150개 딱 150이네. 딱이네. 딱 맞췄네 그냥. 어, 150개 팔. 수익이라는 거는 이제 전체 총 매출에서 원가 비용을 빼는 거잖아요. 그 열흘 동안 번 게 원래 사장님 하셨던 거보다는 더 번 건가요? 글쎄요. 제가 그걸 계산을 안 해봤으니까 그냥. 그걸 모르니까 되게 찝찝하네. 아니 괜찮아요. 찝찝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되게
어느 정도 버는지는 몰라도 살아가는 거는 어쨌든 간에 다 비기고 넘어가요. 저는 그게 신기해요. 계산 안 하고 살아도. 내가 사실 매정하게 했으면 이거 배로 법니다. 왜냐면 여기 다 지역 사람들한테 파는 건데 가격을 받을 수가 우리가 사실 더블씩 더 받으면 돼요. 네. 그럴 수가 없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 그거는 안 되는 거고요. 아, 네. 아무튼 그래도 뭐 45만 원 열흘 동안.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아. 정말 고마워요. 우리 저희 한번 안아주세요. 또 네. 그러게 나 안고 근데 또 거절할 거. 아이고 왜 거절해요. 잘. 아유 진짜 잘 고마워요. 네. 네. 진짜 고마워요. 더 좋은 장소로 제가 거듭나기를. 네. 그래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네. 네. 내일 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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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네. 편히 쉬세요.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어이고 야 근데 어떻게 그걸 넌 매일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아 뭐 새벽엔 형님도 일어나고 나도 저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서 야 참. 너는 동해바다를 갔다 와서 거기서 완전히 몸이 갔어. 그게 진짜 힘들었어. 중간에 고비 왔다 안 왔다. 왔다. 아이. 자자 이제. 네. 수고했어. 수고했습니다. 마지막 커피. 검동. 검동. 검동아. 아이고. 잘 있어? 반가웠어? 오셨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습니다. 네. 어머. 아이고 역시 아이고. 다르구만. 역시 달라. 달라. 네. 고생 많이 하셨어. 아니에요. 네, 자판기 요새 저 주셔야죠. 네 자판기. 자판기. 네. 한번 청소했고요. 저 문도 갈았어요. 근데 그 물통이 크기가 어마어마하던데. 우리 둘이서 두기도 어렵던데. 어우, 이 장난이다, 이거.
아니 그 물통을 왜 들어요? 그러면? 그러면? 가져가서 보여야지. 근데 그걸 들고 다니면서 힘들게 하느라 그걸. 아니 멍청하다. 그걸 왜 그걸 들고 갔을까? 아 이렇게. 야 생각해보니까 그건 너무 수치스럽네. 내가 무식하면 몸이 고생이야. 야 그건 너무 수치스럽다. 키 다 드렸고 네. 뭐 안 드린 거 없죠? 네. 아주 좋은 사랑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아. 검동아 안녕.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너 저기 너 형 엄청 좋아했으면서 아 참. 드론한테 뭘, 아유, 내가 드론만도 못하니? 에이, 참. 실망이다. 어머니 갈게요. 그래요. 네. 그러게. 어떡하지?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고. 아유, 뭐, 아니. 그래요. 즐거웠습니다. 간다, 깜둥이.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범둥이 안녕. 안녕하세요. 왔어? 동원이 왔어? 하벨이 왔어? 안녕. 뭐야? 왔어? 뭐 주려고 왔어? 오. 오, 이거 뭐야? 선배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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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선배님, 우와! 우와! 어? 가니까, 이제. 아, 이제 가니까. 아이, 고마워. 어저께 지금 봐. 아이고, 한별이 꽁꽁 싸매고 왔네. 세상에나. 우리 간다고 이제 편지 썼어. 어머머머머. 이제 떠나는 차태현 삼촌. 인형 뽑을 때 웃기게 하고 같이 잘 뽑는다고 했었죠. 이제 보지 못하고 가서도 행복해요. 야, 이거 동원이가 이거 그려줬어. 요. 야, 이거 대단한데. 잘 그렸다. 엄마는 아, 잘 지내겠네. 네, 너무 좋아. 그래, 그 자매가 참 이제 우리 가고 나면은 다시 또 만진들 오셔서 뭐 계절하면서 그대로 나갈 테니까. 감사합니다. 뭐 나갈 테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선배님께서 추우신 거 아니에요? 아니 난 별로 안 추웠었지. 그래도 따뜻해. 감동 파괴자야. 아,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감동 파괴자. 난 정말 팬 아닌 걸로. 고추장스럽다 이거 씨. 걸리적거리게 왜 옷을 어려. 주는 거야. 투어하는 것 같더라고. 아, 근데 눈치가 좀 없었지. 미안. 아, 야, 더 따뜻해요. 넌 좋아하는 가수 있어? 저는 옛날에 박효신. 뭐 들을까? 야생화? 제일 좋아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야생화. 야생화 제일 좋아? 느끼는 건 내가 점점 야생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
예를 들면 뭐 김치를 내가 혼자 담글 수도 없는 거. 감도 스스로 못 담고. 이게 생활이잖아. 근데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길들여져 있던 거죠. 내가 도시.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사회적 바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좀 있지. 요번에 최고로 되게 신기했던 경험은 막 고속도로 깔고 막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지금 계시더라고. 저거는 어떻게 깔지? 저분들은 어떻게 살지? 이런 걸 뭐 생각도 안 하고 있어. 만약에 고속도로라고 그러면 한 3년, 4년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집을 못 들어간대. 그 지역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공사를 하시면 여기에 임시 작업실을 만들어서 그걸 하는 거야. 그런 일도 있구나. 나는.